다른 단톡방에 올린다는 게 쏘리. 아 이거 그거지. 토이크레인인가 뭔가 하는 남자 얘기. 어, 그거 그거. 요즘 갤러리고 페북이고 난리 난 글이에요. 읽어봐요. 엄청 재밌어요.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빕니다.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충해야 하는 건지, 잠자코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. 호텔에 왔습니다. 아내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, 드디어 복수를 했습니다. 그놈의 모든 것을 아내가 별거를 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는데. 야 준수 어때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뭐가? 당신이 토이크레인 맞지? 당신이 올린 걸 우리 얘긴 거잖아. 아니 그게 날 그렇게 졸음거리로 만들고 싶었어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답답해가지고 올렸다. 답답해가지고 아니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아니 거기 뭐 올린다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잖아. 안 그래?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야. 야 잠깐만. 그래 내가 거기 글 올린 거 내가 걔 생각 짧아서 고치자. 야 근데 네가 나 이렇게 비난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? 당신은 항상 당신만 옳지. 야 틀린 건 뭔데?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욕먹을 만큼 뭐 잘못한 건 뭐냐고. 그날 이후로 당신하고 대화가 항상 이래. 당신은 항상 내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하지.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, 준수 양육은 어떻게 할지, 준수 초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할지 나도 고민해. 고민하고 있다고. 야 부부는 끝나도 부모 자식은 안 끝나. 야 그리고 그런 건 네가 먼저 뭐 내가 얘기하면 네가 듣냐? 준수가 좀 힘들어해.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당분간 좀 안정될 때까지 당신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. 뭐? 야 그런 게 어딨어. 여보세요. 야. 아 진짜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